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초기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와 같은 이런 석기 시대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계급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계급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면 그에 대한 최고의 지배자인 군장의 등장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국가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최초의 국가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고조선이겠죠. 자, 이 고조선은 원래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이성계의 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를 써서 이제 오래된 조선이다 해서 자, 오래전에 있었던 조선,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게 보면 일단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단군신화 이야기예요. 자, 이 단군신화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그대로 그 내용을 다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아예 등한시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겠죠. 자, 우리는 이 단군신화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고조선 당시의 사회생활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진 신화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단군신화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일단은 환웅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널리 다스릴만 해서 내려왔죠. 자, 이거에 따라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선민사상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거를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선민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배, 우사, 운사와 같은 이런 농경에 필요한 이것들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농경 사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있는 이 고조선은 우리가 계급 사회라는 건 우리가 알고 나왔지만 이때 당시에 뭐 사유지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계급이 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해서 내려오고 싶다 그랬었죠. 자, 그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자, 이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환웅부족과 공부족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따라서요. 자, 이 환웅부족과 공부족, 이 공부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토테미즘 사상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단군조선이 고조선을 세웠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거에서, 단군이라고 하는 뜻은요, 박달나무 단자의 임금군자예요. 그리고 왕검은 큰 칼을 차고 있는 지배자란 뜻이죠. 자, 그래서 단군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는 건 제사장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왕검이라는 거에서는 큰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사와 정치가 이름 하나에 함께 있다. 바로 제정일치 사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눌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지만 그 주체의 세력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이 단군조선은요, 자, 일단 세력 범위가 이제 우리가 거의 요령지방에 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단군조선인데요. 그 요령지방에서 주로 분포되는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 문화유산이 바로 뭐냐면 이제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유물로는 비파용동화, 그리고 미송식 토기,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북방식 고인돌은 무슨 북방식 고인돌이냐? 고인돌도 지역에 따라서 북쪽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고인돌과 남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인돌이 있는데요. 주로 남방식 고인돌은 이제 고인돌 자체가 굉장히 다리가 짧아요. 이렇게 약간 바둑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게 남방식 고인돌이고요. 자, 북방식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리가 길어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고인돌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보기에서 남방식 고인돌과 북방식 고인돌이 이제 동시에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자면, 자, 이런 북방식 고인돌을 골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그 다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단군조선에서 딱 봐야 되는 게
좀 시간이 지나서 한 BC 3세기 정도가 되면요, 이 고조선이 공격을 좀 받게 되는데요. 자, 어떤 공격을 받게 되냐면, 당시의 중국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예요. 당시에 이제 이 춘추 전국 시대 중에서도 이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 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죠. 자, 이때 이 전국 시대의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에 침입을 받게 돼요. 이때 장수로 있었던 징계가 이제 서강의 이천리를 와서 빼앗아 갔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기록은 아니지만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아, 서방 이천리를 뺏겼고 우리 고조선의 이 중심지가 요령 지방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된 게 자, 이 연나라 장수 징계의 이 공격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요, BC 3세기에는 여러 가지 관직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상, 대신, 장군, 박사와 같은 이런 관직이 존재하게 되고, 또 이때 이 세력 범위는 조금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겠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이 초기 이제 단군 조선이 있었을 때 이 초기의 세력 범위는 요령 지방에 한해서, 요령 지방부터 이 북쪽에 이제 한해 있게 되는데, 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비파형 동건, 미송시키토기, 그 다음에 북방식 고린돌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 수도가 옮겨진 다음에 대동강 유역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는요, 이 근처에서, 한반도 이쪽 근처에서만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초기 철기 시대에 보여지는 세형동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잔문이 거울, 그리고 거푸집이 여기서 대량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고조선의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고조선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팔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교재에 이 팔조법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생명을 중시 여기는 거고요. 이 당시에는 인간의 생명이 즉 이코르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까지 중시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한 자는 이제 노비로 삼거나, 뭐 여자 노비, 남자 노비 이렇게 있겠죠. 이 노비로 삼거나 아니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대요. 자,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도둑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게 아닌 거를 훔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벌을 내렸다는 거를 통해서 형벌이 있으면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때 노비로 삼았다는 거를 통해서 신분이라든지 이런 계급이 이제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비가 되기 싫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바로 농경사회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팔조법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제 또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여자는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자, 이걸 통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팔조법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던 이 단군조선, 물론 아까 이제 징계의 침입, 연나라의 장수 징계의 침입으로 수도가 옮겨지긴 했지만 이로써 멸망하진 않았어요. 힘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멸망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을 때 아직도 그 발전에 금이 가진 않았겠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때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된 최초의 통일왕조죠. 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이제 이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올 때 상투를 들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단군 조선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준왕은 이 위만을 이제 의심치 않고 들어와서 살게끔, 이쪽 이제 변방을 지키게끔 이제 살게끔 해줬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위만은 그 준왕을 배신하고요. 이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요. 그대로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단군 조선, 위만 조선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단군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조선과 위만이 이제 쿠데타로 이제 위만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위만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나라 이름은 그대로 조선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선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위만이 우리의 같은 민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만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위만이 이제 조선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 자,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북부 쪽에 주로 위치해 있는 게 고조선의 이 영역범위였다고 한다면 준왕은 쫓겨나서 그 남쪽 지역에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 준왕은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북쪽에는 이제 위만 조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선 어떨까요? 아까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새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위만 조선이 이제 딱 세워졌을 때의 형세는 여기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는 위만 조선이 있겠죠. 그리고 남쪽에는 준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세운 지역, 진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세력 범위 안에서 위만 조선은요,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주로 이 한과 남방의 머리에 그리고 이 친국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개 무역을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한나라는 이 위만 조선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품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 근처에 이 한나라의 위협적으로 이제 다가왔던 그 유목 이 세력들이 바로 흉노란 세력이 있는데요. 이 흉노가 또 위만과 연계를 하는 것을 이제 한나라가 위협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위만 조선이 너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국들을 계속 병합을 하면서 너무너무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해 가는 것을 보고 이 한나라는 위만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위만 조선은요,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아요. 1년 동안 항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위만 조선의 후손, 마지막 왕이었던 우거왕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위만 조선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이로써 고조선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한나라는, 이제 이 위만 조선에 있는 이 자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명칭을 우리는 네 개의 군현이라고 해서 사군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 나라가 세운 군현이라고 해서 한군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낙랑, 진번, 현도, 임둔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이 군현을 이제 군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조선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8조법 있었죠? 이 8개의 조항이 60개까지 늘어나서 사회가 더 각박해졌다고 해요. 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대요. 그래서 문다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터놓고 지내는 거죠. 하지만 한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악용해서 뭐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게 되면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면서 법조항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결국 6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의 각박해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위에는 이제 네 개의 군현이 사군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진국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자, 이게 철기 시대를 좀 더 본격화되게 되면서 여러 개의 작은 소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위에는 부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요 동해안 바닷가 쪽에서는 옥조와 동해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진국에서 이 진국의 땅에서 발전을 했던 마한, 진안, 변안이 이 진국의 이 땅을 차지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국에서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목제국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 목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자, 이 목제국이란 나라는요, 우리 춘왕이 이 밑으로 와서 진국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을 때, 자, 그 중심지로 봤던 곳이 바로 이 목제국인데요. 이 목제국은 이 사만이 등장했을 때도 이 마한의 통합 세력으로서 이 사만을 완전히 통합하는 그런 국가였다는 거. 자,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이 네 개의 군현은요, 고구려가 다 쫓아내게 돼요. 이제 AD 4세기경에 이제 313년에 미천왕이 낭낭, 마지막이었던 이 마지막 네 개의 군현 중에 가장 힘이 세게 남아있었던 낭낭을 축출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4군현을 다 정복을 하게 되고요. 자, 결국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자, 이 국가들의 형세를 우리는 이 두 번째로 고화질 초기 국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이 소국들이 모여서 연맹을 했던 국가로는 우리가 세 개의 국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부여는 다섯 개의 국가가 연맹을 했어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인 부여. 그 다음 고구려도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을 했습니다. 바로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고요. 또 여기 있는 사만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작은 소국들이 연합을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을 했겠죠. 자, 마한은 54개국이 연합을 했고요. 변한은 12개국. 진한도 12개국. 이렇게 해서 이 연맹왕국 우리는 부여, 고구려, 사만이 자, 이 초기 국가 중에 연맹을 해서 만들어진 국가다 해서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맹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같은 경우에서 각각 이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비록 왕권은 별로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왕이 그렇게 중앙 집권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대표자로서 아마 역할을 톡톡히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옥조하고 동해는 그런 왕의 존재가 없습니다.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저와 동해를 군장국가로 따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들은 다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문화죠. 자, 이 나라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지배체제를 한번 볼게요. 각각의 우리가 지배체제는 예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지배층, 피지배층 이렇게 이원화 됐었던 것들이 조금씩 나눠져서 이제 각각의 이제 누충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단 왕 밑에 제가라고 하는 귀족층이 있어요. 그 제가 밑에 호민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이름 평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오라고 하는 평민이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평민 세금 내는 평민이라고 하죠. 먹을 거를 대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평민 하오가 있고요. 그 밑에 노비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낚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하오는 가장 낮은 최하급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노비가 따로 있고 하오는 왠지 아래 하자를 써서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오는 평민입니다. 말 그대로 좀 많이 뜯기긴 하지만 자율성이 있는 평민이에요. 노비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밑에 노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하급 최하층의 계급이 아니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고 별표 두 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가고요. 자, 그러면 각각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부여는 이제 송화왕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에 주로 평야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좀 춥고 또 평야가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때 잘 안 돼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형의 영향도 있어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를 해보고 사냐면 밭농사는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벼농사는 하지 못하죠. 자, 밭농사를 위주로 하면서 넓은 평야를 이용한 목축을 합니다. 바로 부여는 이제 밭농 밭목이라 해서 농경을 하면서도 목축을 하는데 목축이 위주가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산악지대예요. 부여처럼 평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밭농사를 하긴 해요. 하지만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는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탈한 것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창고를 하나 지어서 저장을 해놓는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기 있는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자 옥저는 함옥형야에 위치해 있어요. 물론 이런 부여 고구려보다는 훨씬 농경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풍성하겠죠?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산물도 풍부하게 먹을 수가 있고 밭농사도 잘 되고 동해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하고 이때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당궁, 과하마, 반어피와 같은 특산품이 유명하죠. 당궁은요 짧은 활을 의미하고요. 과하마는 자, 과실나무 과자의 아래 하자 과실나무 밑을 막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바로 조랑말 비슷한 건데요. 짧은 말이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반어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표범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어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자, 벼농사의 곡창지대죠. 그래서 주로 벼농사를 하게 되는 풍성한 지역이라는 것. 이 위치적인 거를 한번 알아보고 이제 정치적인 것부터 부여부터 한번 특징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는 오부정 연민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 오부정 연민체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각각의 이제 부족들이 이름이 있어요. 일단은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이거는 가축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마는 말마. 그 다음에 저가는 돼지죠. 저팔계 할 때 저자죠. 자, 그 다음에 구가는 개구. 그 다음에 우가는 소우. 이렇게 가축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목축 위주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예시이기도 하죠. 자 이런 사출도와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데 자 여러가지 이제 왕은 딱 가운데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 이 사출도는 각각의 자기 지역을 왕처럼 다스려요. 물론 왕이 있지만은 왕처럼 다스린다는 말은 굉장히 왕권이 약한 지방 분권 사회임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왕권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로는요 우리가 기록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곡이 잘 연글지 않거나 아니면 흉년이 이제 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왕을 갈아치우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왕 탓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부여 이 백성들은 왕이 이제 덕이 없어서 신이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왕을 처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출도의 의견이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대체적으로 풍속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부여는 하얀 옷을 좋아하는 이제 백이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례 풍속 같은 경우에서도 얼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체에다가 이렇게 나가지고 시신이 빨리 이제 부패되는 거를 막게 되는 이 장례 풍속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부여의 풍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축 위주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이용해서 이제 점을 치게 되는 우제접법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나 아니면 지배층 같은 이런 귀족들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들 옆에 이제 시름 들었던 사람들이 조선에 가서 같이 고피를 하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같이 묻는 순장도 바로 여기 있는 부여의 풍습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풍습이 있죠 부여에는. 그리고 법률도 굉장히 엄격해요. 일책십이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면 12배 배상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부여의 풍습을 보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부여의 풍습을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결혼제도하고 제천행사죠. 자, 부여는 어떤 결혼제도가 있을까요? 자, 유목민족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 풍습을 이어받아서인지, 얘네는 이제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결혼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형사치수제. 형형의 죽을 사에 취할 취, 형수수 제도제. 형이 죽으면요,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형수를 취하다니요. 자, 이거는요, 형이 죽고 나면 형수님은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 과부가 됐던 형수님이 다시 결혼한다고 나가버리면 형도 죽었는데 형수님까지 나가버리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노동력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형수님을 이제 그 동생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모시고 살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여의 결혼 제도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살만한 각각의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천행사 이름이 각각 달라요.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월 달에 하게 되는 영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자, 이 영보라고 하는 제천행사는요, 부여만 유일하게 12월 달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놔야 해요. 여러 가지 수렵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 전통 때문에 12월 달에 이렇게 영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국중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일종의 각 나라의 축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여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풍습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위치 때문에 주로 어떤 경제 생활을 누리는지도 잘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춘동.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로 한번 가게 될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주몽이 졸본 땅에다 나라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이대왕이었던 그의 아들인 유리왕이 이제 밑에 국내성으로 살짝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졸본 지역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데,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부정 연맹체예요. 그죠? 이 오부정 연맹체 중에 이제 이 다섯 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주몽의 출신이었던 게르부가 왕을 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물론 왕권은 강하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귀족들, 즉 대가들을 말하는 거죠. 이 대가들은요, 각각 사자, 조이, 선인과 같은 관리를 거느리고 있어요. 왕도 아닌데 자기가 왜 관리를 거느릴까?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왕처럼 행했다는 거죠.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이런 지방 군권 사회, 권력이 왕으로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군장 출신 세력들로 인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각각 제가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논의해서 해결했다는 것, 이것도 알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고구려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약탈 경제로 연명을 해 나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산악지역에서 굉장히 버틸 수 있으려면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생존을 이제 하게 되면 미리 살아있을 때 수위를 만들어놔요. 죽은 걸 대비한다는 거죠.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죠. 왜 살아있을 때 죽지도 않은 건데 왜 젊었을 때 수위를 만들어 놓나? 그만큼 척박한 이 고구려의 땅에서 이제 얼마만큼 강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지, 강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살아있을 때 수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구려가 부여에서 이제 내려온 계통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주몽이 이제 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주몽설화에서 다 알고 있었죠. 자, 이로써 이제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의 풍수를 많이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결혼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 고구려만의 결혼제도도 있습니다. 이 고구려만의 결혼제도는요,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제도예요. 서옥제. 자, 이 서옥제가 어떤 제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가 되면요, 여자 집안에서 이렇게 집 뒤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요. 자, 여기가 바로 신혼집이겠죠? 이 집을 우리는 서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는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여기 이제 부모님이 사시고 여기에는 이제 그 여자가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때 이 여자에게 장가를 오고 싶은 남자는 찾아가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데 한 번의 허락을 이제
자세히 해주진 않고 한 두세 번 정도 찾아가면 몇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는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허락을 받게 되면 여기다 곡식이라든지 가축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제 갖다 바치고 이 서옥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되게 되면 그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사위가 지금 데리러 간 거죠, 부인은. 그래서 이 서옥제를 데릴사위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의 풍습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왜 하필이면 이 자식들이 성장할 때까지 부인 집에 살아야 되느냐? 부인의 노동력을 데려가는 대가로 자기의 노동력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로 알 수 있는 거, 아, 노동력을 상당히 중시 여겼던 사회에서 결혼도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이 고구려는 부여의 일법을 계승한 면도 있어서 이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법률이 엄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중대열의 이런 축제를 하게 되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이 제천행사는요, 자, 고구려가 이제 농사를, 밭농사를 이렇게 짓는다 그랬었죠. 물론 수확량이 많지 않아서 약탈을 하지만, 그래도 수확을 하게 됐을 때 약탈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게 되는 가을, 10월달에 제천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합니다. 자, 이 10월달에 열리는 동맹에서는요, 일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왜? 하늘에 도와줘야죠. 그래야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국중대의회에서 시조였던 이런 주몽과 유하부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냥도 하고, 이 그, 이제 재배를 했었던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제 신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월달에 행해진 동맹.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사만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사만을 먼저 살펴보면 이 진국이 발전을 해서 사만이 됐다고 아까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고조선 유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국이. 자, 이 고조선 유민들에 의해서 가지고 온 철기를 문화로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이루는 철기 문화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변안이고요. 특히 변안에서 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만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각각의 군장들은 자기의 이 지역을 고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군장이 중심적으로 지배하지만 목지국이라고 하는 이 목지국의 국왕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맹왕국 중에서도 이제 왕이 있다는 존재,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벼농사가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벼농사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저수지예요.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발전해 있고 또 사람들이 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레 풍속 같은 것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변화는 철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낙랑이나 이런 외에 이제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면서 철을 수출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변화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이 제천행사 같은 경우 결혼제도는 사만에서 독특한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제도는 패스하고 여기에서 자, 제천행사. 자, 이 제천행사는 물론 10월달에 합니다. 하지만 풍성하죠. 벼농사를 했을 때 씨를 뿌려놓고 한 번 더 제사를 지내요. 이 씨가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5월달에 한 번 제사를 지내고요. 이 5월달을 우리는 수린날이라고 얘기하고요. 10월달에 추수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합니다. 바로 계절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월, 10월, 수린날 그리고 계절제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두 번 한다는 거 우리가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때 여기 있는 사만은 굉장히 풍성하게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독특한 집터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독특한 집터와 또 독특한 묘자리가 보여져요.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 물어보면 한 60%의 사람들이 이거 집터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는 지금 주구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묘자리예요. 여기 지금 관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묘가 화려하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같습니까? 이거는 토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사만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여름이 좀 덥죠. 그리고 겨울은 약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남쪽이라서. 그래서 뭐 반움집이라든지 귀틀집에서 살기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게 토실이라고 해서 약간 땅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개미집처럼 그렇게 사는 형태의 집이 바로 이 토실이에요. 주구묘하고 토실, 이게 무덤이고 이게 집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옥좌하고 동해의 분장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장국가인 옥좌하고 동해는요, 일단 옥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진 문화가 수용되기엔 굉장히 멀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동해안 쪽에 보면 일본 하나 있죠. 왜 하나 있죠? 왜? 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다 이쪽, 황해안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기에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 문화를 받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요. 또 고구려가 약탈 경쟁한다 그랬죠? 주로 옥좌하고 동해를 약탈을 하게 돼요. 왕이 없이 분장끼리만 있기 때문에 통합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약했거든요, 나라가. 자, 그래서 이 옥좌하고 동해는 그렇게 빠른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 옥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옥좌는 해산물이 주로 발전해 있는데, 뭐, 주로 소금이나 이런, 뭐, 바다에서 나는 이런 어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고구려의 공납이라든지 토산물을 많이 바치죠. 자, 그리고 이 옥좌 같은 경우에도 결혼제도가 있는데요. 독특한 결혼제도. 자, 이 독특한 결혼제도는 바로 민며느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민며느리제. 자, 이 민며느리제는요, 여자가 어린 나이에, 성장을 하지 않는 어린 나이에 남편 집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키워져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키워서 이제 시집, 뭐 장가 보내라기다 아들, 뭐 이런 식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힘들게 키워놨어요, 성인까지. 그런 다음에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또 노동력에 대해서 손해가 되는 거고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집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에 가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난다면 밋밋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밋밋한 며느리가 시집 간다. 바로 밋며느리제예요. 그리고 또 옥좌 같은 경우에는 이 밋며느리제 말고도 약간 여성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섬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옥좌에는 독특한 장례 풍속이 하나 있어요. 골장제라고 하는 장례 풍속인데요. 자, 공동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사람이 죽으면 가매잖아요. 대충 이제 묻어놨다가 나중에 이때 이 시체가 조금 썩어갈 때 그때 이제 다시 파가지고 뼈를 추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뼈를 넣는 거죠. 그리고 뭐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뼈를 추려서 한쪽에다 이렇게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쌀 주머니 조금 매달아가지고 먹을 거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족들을 뼈로써 장례 지낸다 해서 골장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옥좌에는 제천 행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골장제를 하나 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동해는요. 마찬가지로 동해안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산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또 이제 풍부한 해산물도 있지만 농사도 잘 되고요. 그 다음 방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게 이 동해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당군, 과마, 반오피아 같은 이런 특산품이 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동해 같은 경우에도 결혼제도가 있어요. 자, 동해는 특히 산천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누구 부족, 여기는 누구 부족, 여기는 누구 부족, 여기까지는 누구 부족. 이 경계를 다 그어놓고요. 그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칠하게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경계 밖에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경계 안에 있는 이 족, 이 족, 이 경계 밖에서 결혼시킨다는 말은 같은 족 안에서 결혼을 안 시킨다는 거죠.
같은 족이라고 하면 같은 피를 나누는 그런 이 친척이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친척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핏줄의 사람들과 다른 핏줄의 부족과 결혼을 시킨다는 바로 조외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친혼이 이제 안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동해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경계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 그랬었죠. 그 경계를 만약에 침입을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책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동해가 동해에 갔을 때 이 다른 부족의 이 영역을 침입을 했다. 그러면 소나 말과 같은 이런 가축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가 바로 책화입니다. 이 책화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산천의 경계를 중시 여겨서 넘어가면 소나 말로 배상을 해야 되는 정책, 책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해가 조금 까칠해 보이죠? 자, 그리고 집터 모양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이는 자, 엿자형 집터와 자, 철자형 집터. 이 집터 모양을,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동해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려, 고려, 옥저, 동해, 상은. 한 번만 더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여, 고구려, 삼한은 연맹왕국으로서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사출도라고 하는 이 지배층, 여러 가지 이제 군장 세력들이 있고, 왕 이렇게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묻혀진 연맹왕국이죠. 자, 이때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얀 옷을 좋아하고요. 순장의 풍습.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을까요? 또 이제 말 발굽으로 이제 그 점을 치게 되는 우제전법. 그리고 또 얼음으로 장례 지내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있는 12월 달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지낸다는 거. 그리고 결혼제도는 뭐 있었나요? 형수님이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동생이 취하게 되는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결혼제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 약탈경제를 했어요. 그래서 구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었고요. 자, 이때 이제 결혼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고 하는 이 결혼할 때 여자 집에 있는 작은 집, 그 집을 서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또 약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도 엄격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수위를 살아있을 때 짓는다는 거. 이게 바로 고구려의 독특한 풍습이고요. 10월 달에 동맹이라고 하는 국중 대열을 이제 하게 되면서 주몽과 유아 부인을 제사 지낸다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데, 이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저수지나 이런 두레와 같은 조직이 발전해 있고, 또 제천에서는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 한다고 했어요. 씨 풀어놓고 하고, 추수할 때 5월, 10월, 수립날 계절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옥저하고 동해를 보자면요. 자, 옥저는 이제 결혼제도로서 밋밋한 며느리가 간다고 생각하면 된댔죠? 그리고 또 옥저하고 동해는 왕이 없이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로서 자, 밋밋한 며느리가 가는 이 밋며느리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뼈로서 이제 뼈를 모아서 한 곳에 제사 지내는 골장제가 있었다는 거. 중요하겠죠? 자, 동해에서는 이렇게 족외혼이라는 이 결혼제도가 있었고요. 또 책화라고 하는 넘어가면 산천의 경계를 중시 여기서 넘어가면 소나 말로 배성해야 되는 거. 이 책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빠뜨리고 온 게 있네요. 삼한에서. 자, 이 삼한은 굉장히 그냥 봐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이쪽 이 마한 쪽에요. 자, 경계가 하나 있어요. 왕은 분명히 목지국에 지키고 있어요. 왕은 따로 있는데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청군입니다. 자, 이 청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기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일부를. 이 청군이 여기 이 지역에 신성 표시로서 달아놓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보는 소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소대를 달아서 여기는 신성 지역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정치적인 지휘자인 왕이 이제 도둑놈을 잡으러 이 청군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들어가지 못해요. 청군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 신성 지역을 우리는 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놈이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는 이신성 지역, 소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만의 정치대교에서는 제사와 정치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제사는 천군이 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왕이 하는 재정 분리 사례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초기 국가에 해당하는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이 고조선부터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에 해당하는 연맹왕국과 군장왕국까지, 군장국가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국가들이 나중에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과연 왕권은 또 어떤 행방으로 가게 될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